안녕하세요. 현선입니다. 오늘은 모험단 정보에 있는 모험단 어드벤처 토큰 상점에서 어떤 물품을 사는 게 괜찮을지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볼게요. 첫 번째, 빛나는 수수께끼 상자. 저는 매달 1일에 최우선적으로 빛상자를 먼저 구매하는데요. 토큰도 물론 적게 들고 보통 어드벤처 회복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레전더리 소울. 조한 페레로 항해 던전이 개편됨에 따라 레전더리 소울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죠. 비록 3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구매하는 편이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세 번째, 75레벨 장비 성장권. 장비 성장권은 항상 이득이죠. 나이스합니다. 네 번째, 균열의 중재자 입장권. 보통 마지막 주쯤 되면 토벌전을 꾸준히 보내셨던 무언가 분들이라면 토큰이 3000개 이상 남을 겁니다. 중재자 입장권 20개면 미스트 코어로 720개죠. 그 외에 추천하는 물품들. 커스텀 에픽 선택 상자. 워낙 토큰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벤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셔도 안 사셔도 무방합니다. 유니크 장비 심연에 펼린 장비 선택 상자. 유니크 심연에 펼린 상자는 상점 판매용입니다. 무기 중에 값비싼 무기를 선택하셔서 판매하시면 어느 정도의 골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위의 물품 구매는 제 주관적인 추천입니다. 구매 여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험가님들의 선택입니다. 이상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현선이었습니다.